진짜 빨리 벌써 아침이 왔다. 엔조잉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잉 커플의 민트.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먹어달라고 적었던 그 음식 바로 먼지셨어. 근데 민트가 초콜릿 좋아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는 단 걸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살이 많이 쪄서 1년에 몇 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비수기 기념, 단 거 땡기는 기념 칼로리 폭탄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이게 칼로리가 4,484칼로리라고 단내가 여기까지 와.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중에 엄마는 외계인에 있는 그 초코볼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일단 하나씩 먹어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공감하시는 분 없어. 단 거 먹으면 여기 뭔가 침샘 쪽이 아파요. 맞아, 뭔가 침이 꽉 차는 느낌? 와 진짜 잘다. 초코송이랑 맛이 똑같아요. 우와! 그 초코송이 이렇게 있잖아. 과자 부분 잘라지고 이것만 먹는 느낌. 정답. 제 기본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우유에. 이거 한 통에 얼마더라? 인터넷 한국 업체에서 샀는데 비싸요. 초코송이 드세요. 차가운 우유에다가 만 거예요. 어? 이게 너무 달잖아요. 우유랑 먹으니까 좀 괜찮아. 아 진짜? 아 우유랑 먹어야 되네. 초콜릿이 엄청 쫀득쫀득한 초콜릿이네. 자 그럼 제가 이거 데워볼게요. 네? 이거 데워야 맛있잖아요. 이런 음식은 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드셔? 드까워야 돼. 드까운 게 뭐야?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난 처음 듣는데? 잘 모르겠어? 어. 그럼 내가 드까울게. 여러분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얘기해 주세요. 당황 모르는 거야? 드까울게. 여러분 드까왔습니다. 이 냄새 그거 제티 타 먹을 때 나는 냄새. 어? 우와! 아! 이게 데우니까 녹는다. 녹았어. 한번 먹어보자. 와 이게 훨씬 맛있어. 찐이다. 어, 뭐 이거 뭐야? 초콜릿이 이렇게 다 녹았어요. 우와! 알겠지? 뜨거워서 겉에 초콜릿이 녹거든요? 너무 부드럽게 와삭 돼요. 슈룩 넘어가네. 슈룩 넘어가. 이거 보자. 과자 다 녹았다 이거. 짠대다. 지금 여기 이에 다 꼈어. 응, 나도. 바로 다음 걸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짜잔. 액체 생크림이죠? 새로운 그릇에 준비해올게요. 이게 진짜 맛있대. 이게 진짜 너무 맛있대. 어머, 뭐. 왜 이렇게 찐득찐득해? 아, 뭔가 요거트 같기도 하고. 완전 찐득찐득해. 맛있다? 먹어봐. 어, 말 못 편하겠네. 저는 듬뿍 구독자 여러분들 대리만족을 위해서 듬뿍. 이거 무슨 맛을 표현해야 되지? 어려워. 굳이 이거를 억지로 또 비유하자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다 녹은 다음에 먹으면 이 맛이에요. 아, 아 근데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돼요. 거기까지? 엔젤 커플 먹방 역사는 최초로 우리나라 포기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포기하는 건 나 처음 봤어. 아 그럼 마지막 치트키 써봅시다. 이거 데워오자. 벌써 질렸어. 왜냐면 여러분 저희는 억지로 먹을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아시잖아요. 맛있는 건 진짜 맛있게 먹는 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보세요. 데워왔는데 잘 먹을 수도 있잖아. 나가지마! 잠깐 기다려봐. 자, 데워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먹방 이제 처음으로 포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괜찮게 할 것인가. 데워왔던 거 달라질려나? 먹어볼게요. 어? 달라? 내가 왔다고 뭐 달라질까 싶죠? 응. 맞아요.
여러분, 티라는 거 먹을 때 있는 알프생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미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진짜 죄송한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저 딸기 휠 좀 주세요. 미안해요. 저 생크림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유 먹었을 때 맛있었어. 저도 우유는 맛있었어요. 나 딸기 휠 주세요, 딸기 휠. 아, 아니, 아니, 나라는 초콜릿. 아, 가벼운 세상 초콜릿. 아,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맛있는 건데, 이게 너무 달아요. 달아요. 야, 가위바위보. 뽀. 빨리 넣으세요. 자, 저 딸기 위에 있는 것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맛있으니까! 그래, 이거지! 그럼 이것도. 딸기 위에는 진짜 맛있어. 맛있다. 그렇지? 취향의 문제인가 봐. 이거 맛있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 자, 초코우유에 넣은 몰티저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오! 솔직히 말해서 몰티저스가 너무 달아서 초코우유도 덜 달아요. 와, 오. 너무 달다. 여기 커피 우유랑 휘핑크림도 있습니다. 어, 달아. 나 생크림 좋아하는데 원래. 지금까지 중에 제일 괜찮아. 너 한 입만 먹어. 진짜. 아, 진짜? 큰 그림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한 입만 딱. 오, 왜 이렇게 잘 짠데? 나 먹어주세요. 자, 아, 먹어야지. 아, 어? 아해 꿀떡. 싫어요. 아해 꿀떡. 아, 꿀떡. 아해 잘 먹는다. 먹게 하려고 거짓말 했지로. 정말 달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는데 어떡하죠? 오! 지금까지 먹방이 제일 힘들어. 5년 내에 먹었던 초콜릿 다 먹은 것 같아. 자, 마지막 피날레가 완성이 됐는데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 가위바위보. 포. 아, 좋겠다. 라라는 맛있는 거 먹고. 라라. 흑기사. 오케이, 아, 제가 흑기사 하겠습니다. 그냥 한 입 시원하게 먹을게요. 아, 네. 응응. 그 찐한 거 알지? 아, 맛있어요. 오, 이 귀한 걸. 오, 이 귀한 걸. 달지. 괜찮아요? 전 차라리 이게 나아요. 오. 전 데워 먹는 게 좀 느끼한데? 어, 저도. 아, 이렇게 먹으면 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잠깐. 야, 야. 아, 진짜? 야, 야, 야. 아, 잠깐만. 야, 앉아. 아, 뭐. 원래 단 거 좋아해서. 아, 맞아. 형님 단 거 엄청 잘 먹어. 아, 형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레인보우였어. 앉은 자리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색깔이 일부분 바뀌어가지고. 잠깐만. 형님이 너무 안 그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거 더 박아도 돼요? 응. 자, 이렇게 박아서 먹어봐. 아, 단 걸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가은이 형이랑 같이 할 걸 그랬어. 진짜 맛있다. 꼭 드셔보세요. 오, 오, 진짜? 엄마는 빵빠래. 우리 형 저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겠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실제로 먹방이 실패했습니다. 저 원래 초콜릿 좋아해서 자신 있었는데 오늘 컨디션의 문제인지 힘드네요. 저는 요 정도 먹으면 이제 괜찮게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솔직히 배는 안 채워요. 지금 뭘 먹고 싶냐면 제 냉장고에 지금 해물찜이 있거든요. 아, 저는 김치 막 먹고 싶어요. 배는 하나도 안 차요. 거의 둘이 이런 거 잘 못 먹는 걸로. 아. 다음에 이렇게 단 거 먹방할 때는 꼭 민트 형님 레인보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댓글에 마구마구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눈치 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즐기면서 먹어요. 안녕. 이거 이거. 와, 잘 먹네. 진짜 잘 먹어. 아무것도 형님 다.